안녕하세요, 페린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회는 살이 안 찐다고 하잖아요. 그럼 회가 올라간 초밥은 다이어트에 괜찮을까요? 오늘은 초밥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초밥이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밥은 기본적으로 밥 위에 고추냉이, 회 구성으로 돼 있어요. 먼저 생선은 다이어트 어떨까요? 생선은 일단 육류에 비해서 포화지방은 거의 없고요. 단백질도 많은 편이라서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초밥 밥이 일반 밥과 다르게 달달 짭조름합니다. 식초, 설탕, 소금을 섞어서 밥에 간을 한 거예요. 초밥에 들어가는 밥 한 덩이가 25칼로리 정도 되고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무래도 쌀밥보단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밥 자체로도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밥량이 좀 적은 초밥집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초밥 종류에 따른 영양성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생선류, 연체갑각류, 그리고 해산물의 초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생선에는 먼저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이 있어요. 붉은살 생선 100g에 지방이 5에서 17g, 흰살 생선이 0.6에서 2g으로 흰살이 지방도 적고 칼로리도 더 낮아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적합해 보이죠. 하지만 붉은살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이 몸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오히려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병에도 괜찮고요. 또 흰살 생선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도 많습니다. 붉은살 생선류는 60에서 70칼로리 내외고요. 확실히 단백질 함량도 좀 높죠. 흰살 생선은 한 개당 40에서 50칼로리 내외로 전체적으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모두 낮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연어 초밥이에요. 보통 연어랑 밥 이렇게만 안 돼 있죠. 마요네즈, 데리야끼 이런 양념들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크기에 따라서는 한 개당 70칼로리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피스만 먹어도 700칼로리 이상이니까 거의 뭐 햄버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장어 초밥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장어 초밥은 다른 초밥에 비해서 구워져서 나와요. 간장, 식초, 설탕 등으로 장어를 졸여서 굽기 때문에 일반 회초밥보다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함량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개에 90칼로리입니다. 빡센 다이어트 중이라면 흰살 생선이 가장 좋고요. 영양도 어느 정도 챙긴다 하시면 붉은살 생선. 그리고 연어, 장어 초밥은 웬만해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연체갑각류 초밥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초밥에 비해 칼로리가 40 이하로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무게 포만감도 적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문어, 새우 이런 해산물들이 단백질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타우린, EPS, DHA 같은 혈관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나는 포만감이 적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체갑각류 초밥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의 초밥이에요.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도 초밥집에서 계란, 유부, 스테이크 이런 초밥들을 많이 드시죠. 탄수화물,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서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해산물 초밥들과는 다르게 탄수화물, 당류, 지방 함량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쉽죠. 특히 유부 초밥 같은 경우엔 한 개만 먹어도 100칼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산물 외 초밥은 그냥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10피스짜리 모듬 초밥을 드신다 하시면 흰살 생선 는 뭐 5개 정도, 붉은살은 2개, 연체갑각류 2개, 그리고 해산물의 초밥은 1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초밥이 다이어트 때 먹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선류 초밥만 드신다면 다이어트 때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초밥 찍어 먹는 고추냉이에요. 이 소스만으로도 30에서 40칼로리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은 초밥이었지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0에서 12점 이하의 회를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뿐만 아니라 육회처럼 날것의 음식의 경우에는 기생충,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특히 몸이 약해지는 다이어트 기간이라면 웬만해서는 구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생선은 굽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탄수화물, 지방 함량만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일석이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다이어트 친구 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